저희 부부는 현재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편식이 너무나도 심한데요. 특히 야채가 낯선지 야채를 먹이려고 하면 울음부터 터뜨립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음식을 너무 강요하면 더 부작용이 생길까 봐 다른 음식에 야채를 몰래 갈아서 넣어서 먹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아이가 야채를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입에 집어넣어서 아이가 헛구역질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저까지 고통스러울 정도인데요. 제가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오히려 제가 물러터졌다며 비난을 합니다.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음식을 먹이는 남편의 태도, 엄연한 아동학대가 아닐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뭐 야채를 먹이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아이가 뭐 구역질까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참 엄마로서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엄마랑 아빠가 견해가 달라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는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상담자의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자는 입장이신 것 같고, 남편분께서는 뭐 조금 다소 강압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이 시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게 아동학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로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아이한테 교육은 반드시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육 네. 목적으로 단순히 이제 그 편식을 교정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다면 학대에 이르지 않는 훈육으로 볼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게 이 교정을 넘어서 아이에게 고통, 심각한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성인 남성인 아버지가 아이의 몸에 상처나 멍이 생길 정도로 힘을 줘서 억지로 먹였다면 이 정도는 아동학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개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에서 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모두 아동학대의 범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비춰보면 그 아이,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성적인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까지를 포괄해서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범주라고 하면 상당히 좀 넓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때린다든지 뭐 폭행을 가해야만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뭐 윽박지를 수도 있고 뭐 한대 때릴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훈육과 학대는 좀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될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아동복지법 3조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개념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17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태양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거든요. 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 하는 행위,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고요. 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그다음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인 학대 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경우까지는 훈육의 범주를 넘어서 학대에 이른다고 볼수 있고, 또 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학대, 가령 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아이한테 과도한 정서적인 학대가 이루어진다면 그 역시도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요. 따라서 말씀드린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에 이르지 않는 그 범주에서만 교육 목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만 훈육의 범주로 다소 엄격하게 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추세를 보면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보다 엄정히 처벌하자라는 네. 이제 그런 추세와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자녀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아온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이제 삭제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한테 체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예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어떤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학대해서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뭐 방치했다거나 때렸다거나 과도한 학대로 인해 그런 사건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부모의 징계권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로 여겨져 왔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기에 이르렀는데요. 민법 915조의 종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징계권이었고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915조 조항이 삭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위 정인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진상조사 및 근절대책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어머니의 네. 마음, 상담자분의 마음이 참 안 좋으실 네. 텐데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남편께서 아이한테 음식을 먹이는 행위가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비춰보면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또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을 반복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게 자칫하면 학대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올바른 이런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이런 교육자료 같은 걸 통해서 남편분과 대화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상담자분의 마음이 참 힘드실 텐데 아이의 아버지와도 좀 이거는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점을 사실 모르고 하시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모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